리프트밸리 일단 그 예약을 해놓을게 그러면. 그 사파리는 그러면 좀 이따가. 양말 어디 갔지? 근데 에버랜드 오려면 무조건 에버랜드 앱을 다운 받아야 되네. 무조건. 한 명은 다운 받아서 수영가입까지 해야 돼. 그러니까. 입장부터 가능해. 그치? 그러네. 옛날에 너무 달랐다. 나 어릴 때 자연농원일 때랑 그때랑 비교하면 그때는 펼쳤잖아. 펼쳤지. 근데 특정 놀이기구는 그 시간 오후 2시까지는 무조건 스마트 줄서기를만 운영을 하고 2시 이후부터는 대박이다. 현장 돌박이로 운영을 하고. 아, 유모차 보관한데 있다. 우리 버건 형 친구 머리 굉장히 크고 멋진데요. 안타깝습니다. 맞아요. 저희 친구들이 굉장히 추운 곳에 살고 있어요. 우리 여기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친구 12살이 된 남자 토끼 도달하라고 합니다. 발빛 꿈치는 뼈먹고 지방으로 만든 것이고 저 키가 굉장히 큰 길이 우리 태어날 때부터 남자들의 로마 돌발인 것 같게 되요. 바뀌었다는 게. 와. 일찍 일어났어, 7시? 나스타 너를 동물 친구들 만나볼까? 출발 소리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출발! 얘들아, 오른쪽에 향이 있어. 나 너무 생생하게 잘 보인다. 진짜 사진 멋있다. 주말에 왔으면은 진짜 뭐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. 보니까 스마트 줄석에 걸어놓은 사파리랑 로스트 밸리 그 두 개가 그래도 아이들 보기 좋다 그래서 다행히 잘 관람하고 왔습니다. 혜준아, 원숭이들 보니까 웃기지? 설마 이번 주 준비하느냐고. 안녕하세요. 잘했어. 쭈기야. 에버랜드 잘 갔다 왔고요. 등거리에 사니까 또 이게 장점이네. 오는데 한 25분밖에 안 걸렸습니다. 마지막은 오토파트 삼겹살로 마무리.